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예요. 오늘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제목은 아픈 친구를 데려온 예수님. 아니,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온 친구들이라고 할게요. 사람들보다는. 왜냐면 친구였으니까. 예수님 집 안에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예, 계시답니다. 하지만 당신이 들어갈 수 없다오. 없어요. 다른 사람이 대답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이 꽉 찼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친구가 아파요.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기도, 저기도,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다른 길을 찾아보자. 친구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냈어요. 뚫어낸 구멍으로 아픈 친구가 누워있는 침대를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제발 우리 친구를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친구들은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친구가 많이 아파요. 예수님은 그들을 아픈 친구를 돕게 되어서 기쁘셨어요. 일어나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놔둬라. 아픈 친구가 일어났어요. 침대를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걸었어요.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아팠던 친구는 너무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친구는 자신의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외쳤어요. 친구들이 데려왔던 사람들도 기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완전 잘 됐네요.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9장. 마태는 일을 잘했어요. 또 마태는 자신이 원하는 돈이라면 모두 가졌어요. 마태는 나라에 바치는 돈을 걷는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지금 돈을 받고 있죠, 마태가. 하지만 마태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라에 바치는 돈을 거둘 때 나라에 진짜로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아서 남은 돈을 갖는 일을 했거든요. 마태는 자신이 하는 일을 하느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러 오셨어요. 마태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내게 나와 같이 나를 위해서 나한테 와서 나를 위해 일해라.
마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이 돈 많이 벌것 같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마태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곧 마태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하면서 마태는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까지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러나 마태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좀 봐. 예수님을 따르다 마태 같은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보고와 요한 형제 따라갔어요. 빌립과 바돌로매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기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보고 시몬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갔답니다. 나랑 같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곧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자꾸자꾸 더 세게 불었어요. 배가 마구 흔들렸어요. 배가 물로 가득 차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발을 도와주세요. 배가 물속에 빠지려고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찬 바람과 파도를 향해 명령하셨어요. 그만 바람을 혼내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쳤어요. 아래 위로 높게 치던 파도도 멈추었어요. 배도 아래로 마구 흔들리던 것도 멈추었어요. 봤어? 제자들이 서로 놀라서 물었어요. 하느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다른 제자가 대답했어요. 네, 오늘 제가 한 마술을 보여드릴 거예요. 내 맛을 보여드릴 거예요. 곰돌이가 있죠? 이걸 뜨게 해볼게요. 어떻게 만들까? 우선 손바닥에 테이프를 붙이겠습니다. 아무 줄 없어요. 아무 줄 없어요. 아까 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손바닥에 테이프를 붙이고 있습니다. 테이프 이쪽 잘했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도 붙여볼게요. 곰돌이가 떨어졌어요. 곰돌이가 없으면 마지못 네, 준비를 다 하고 올게요. 네, 준비 끝. 여기 테이프를 붙였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걸 뜨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뜨죠? 근데 이거 마술을 사실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이 있어가지고 머리카락을 해봤어요. 네,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아, 네, 사실 머리카락을 붙여봤어요. 여기 테이프로. 근데 화면에서는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붙이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려오겠죠, 얘도. 이렇게 하면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요거 투명줄로 해도 좋아요. 얘 투명줄로 해가지고 테이프를 붙이겠습니다 하고 테이프를 붙여요. 하고 아무것도 없죠? 테이프에 잡아보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살짝 자기가 하는 것처럼 정말 같지 않아요? 짜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다음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